달라스 한인상공회가 5명의 달라스 경찰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달라스 경찰국과의 6년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올해로 6회째에 접어든 달라스 경찰국 감사 오찬 및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10일 낮 12시 달라스 옴니호텔 파크웨스트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달라스 한인상공회는 대학 진학을 앞둔 달라스 경찰국 소속 경찰관 자녀 5명을 선발해 각각 $1,000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달라스 경찰국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교육 투자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달라스 경찰국장을 대신해 신디아 비아리얼 부국장 대행과 모니카 알론조 시의원 등 달라스 시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달라스 경찰관들의 노고를 취하했습니다. 6년 전 달라스 한인상공회장으로서 달라스 경찰 자녀 장학금 행사를 최초로 기획했던 이인선 현 텍사스 아시안 상공회장은 축사를 통해 달라스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경찰관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경찰 자녀들은 자부심을 갖고 미래에 빛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VIP로 초대된 주 달라스 출장소 김동찬 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정부를 대표해 달라스 경찰국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향후 주 달라스 출장소와 경찰국이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모니카 알론조 시의원은 달라스 한인상공회가 지난 6년간 한결같이 경찰관 자녀들의 교육에 투자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며 달라스 한인상공회의 사회 체면은 달라스를 더 밝은 사회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t's just been a great blessing to have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sponsor us and just give us scholarships to aid us in our future education. I know this would be a great benefit to me as I pursue a degree in nursing, and it wouldn't have been made possible without your support. So thank you. 이번 달라스 경찰 감사 오찬 및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달라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 우영실 선생은 오찬 시간에 무대에 올라 가야금을 연주하며 참석자들에게 한국 전통음악의 멋을 알렸습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의 타이틀 스폰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메트로 PCS가 맡았으며 윌셔은행이 장학금을 후원했고 7개의 메트로 PCS 한인 마스터 딜러들이 플래티넘 스폰서로 이번 행사를 후원했습니다. We can't thank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Enough. You guys have been great. This is continuing to be a bigger and bigger program, and we're just so thankful as police officers and the fact that we know that our kids are getting a great education, and you guys are such contributors to that. We just can't thank you enough.